전문가의 시선은 어떨까요? SC 글로벌 센터의 김선규 소장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간밤 시장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 뉴욕 증시는 지금 거의 보합 마감한 걸로 보입니다. 일단 실업률 발표를 앞두고 숨을 죽이는 모습이고 거기다가 당 초반에는 베이지북이 발표될 기전이었기 때문에 더더욱이 좀 위축되고 조금 조심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이제 횡보하면서 약 상승 마감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3대 지수는 모두 약하게 마감, 약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일단 변곡점의 시그널이 보이고 있으면서 상승이 상당히 버거운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에너지주가 특히 오늘은 급등을 했고요. 그다음에 부동산주, 경기방어주, 금융주, 유틸리티 이쪽으로 해서 또 지금 상승을 한 모습 보여줬고 소재와 산업, 그다음에 통신주 쪽으로는 좀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현재 시장은 굉장히 피로감을 느끼고 있고 상승폭도 일부 몇 가지 종목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많이 상승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연준 베이지북이 나온 것이 가장 중요한 이슈인데요. 굉장히 지금 혼돈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경제는 완만한 상승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그 고용이 좀 회복이 되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그 문제 그다음에 공급에 대한 부족 문제가 또 역시 언급이 되고 있으면서 이런 것들로 봤을 때 당분간은 제로 금리의 지속 가능성은 역시 여전히 더 높아 보입니다. 물론 이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금리의 상승에 대해서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현재까지 연준 베이지북에서 나오는 공식적인 움직임은 우선 제로금리의 지속이라고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는 당분간 달러가 더욱더 이제 약세를 지속하는 것으로 인해서 조만간 외국인 자금이 한 번 정도는 더 유입이 될 가능성이 생긴 상황입니다. 또 미 증시가 현재 행동주의 관련된 온라인 트레이더들로 인해서 상당히 좀 혼조세가 두드러지는데 특히 엑슨모빌에서의 엔진 넘버원 같은 그런 행동주의 펀드라든가 아니면 밈 주식들, 특히 이제 오늘 AMC가 이제 폭등한 이런 것들로 봤을 때 굉장히 그 시장 자체에 대해서는 그 어떤 가지 그러니까 굉장히 피로감은 있는데 비해 가지고서는 여러 가지 그 개인들의 행동이 굉장히 두드러지는 경향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당분간은 이 미국 증시는 좀 혼조세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국내 증시도 역시 재료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당장은 그냥 완만한 상승 추세 혹은 여기에서 횡보 추세만 일단 보일 것으로 일단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블랙록의 그 헤지펀드 그 CEO 레디 핑크가 이제 얘기하기를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빅쇼크의 가능성이 나올 확률이 있다라는 것을 블룸버그에서는 이제 기사로 내 보냈는데요. 현재 인플레이션은 전 세계적으로 이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역시 국내 증시에서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하반기에 기업 실적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원자재 가격이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크게 받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이제 수출 위주의 국가들 같은 경우는 이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그 실적 악화가 하반기에 발생할 수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김성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